네, 지금 진행 중인 수색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문제는 지금 헬기와 실종자들이 수심 78m 바닥에 있어서 아주 깊이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종자들 확인은 무인잠 잠수정이 했는데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습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보통의 잠수 방법도 보통의 공기통을 메고는 갈 수가 없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포화 잠수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실종자들을 수습을 하고 또 헬기 기체에도 끌어올릴 줄을 묶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인 건지 김덕현 기자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색과 구조에 나선 해군 잠수사들은 포화 잠수 방식으로 2개조 6명이 교대로 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소와 헬륨 압축 기체를 마시는 포화 잠수는 최대 30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잠수사들이 선내에 설치된 감압 챔버에 들어가 동체가 있는 수심 78m의 수압까지 압력을 서서히 끌어올려 천천히 적응하도록 한 뒤 엘리베이터와 유사한 이송장치로 잠수사들을 동체 부근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포화 잠수 방식으론 준비 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4시간 정도 작업이 가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경 측은 다른 잠수 방식보다 긴 시간 잠수가 가능하고 감압 챔버가 정거장 역할을 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군과 해경은 무인 잠수정을 통해 헬기 동체의 상태를 파악한 뒤 시신 수습을 마치는 대로 잠수사들이 동체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인양 로프를 곳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